중국 내에서 코로나 환자 폭증으로 약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국내에 있는 중국인들이 감기약을 사재기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지 저희가 약국을 돌아다니며 확인해봤습니다. 그냥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여현교 기자입니다.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 서울 중구의 한 쇼핑몰 약국. 입구에 들어서자 한 중국인 남성이 약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기침과 가래 증상이 있을 때 먹는 약인데 비닐도 뜯지 않은 20각을 한 번에 종이봉투에 담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약을 살까? 본인이 쓰시는 건 아니고? 아니요, 파는데 얘기. 팔라고요. 아. 판매. 코로나 환자 급증으로 중국 내에선 약을 구하기 힘들다 보니 한국 약을 중국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이 남성이 참여하고 있는 한 단체 대화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인원이 500명이나 되는데 한국 약을 원하는 중간 판매상들입니다. 이거는 손이 500명이에요. 사람이 500명. 이거 손님 자기도 밑에 500명 손이 있으니까. 대화방에선 사려는 약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확보한 약의 종류와 사진도 오갑니다. 약은 유학생이 운반한다며 운임비도 제시합니다. 계속 기승신호하니까 이거 사람들 이거 필요해요. 그냥 5개에서 만 원씩 벌어. 서울 내 중국 밀집 지역의 약국 10여 곳도 확인해봤습니다. 이번 주는 잠잠해졌지만 지난주까지 중국인의 구매가 이어졌다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냥 한 10개씩 사가요. 그러니까 뭐 동안남기약 10개, 소염제 10개, 타이레놀 종류 10개 이런 식으로 해서. 보건당국은 일부 사례라고 해도 국내 감기약 수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판매량 제한 등의 유통 개선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여영규입니다.